Hi guys,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A-Tease, One Tease reaction, and we're continuing our courtroom, which is in episode 16 with the boys. So before we start, don't forget to subscribe, click the bell button, and let's get it. Total disaster. I knew it. 네, 에이티즈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 아니었나요? 조용 조용 정수. 재판을 진행하는. 네. 들으시라고요. 들어 들어. 들으세요. 정숙하세요. 정숙? 잠깐 우리 고모 이름이 정숙. 정말 정숙이에요? 나 이모 이름이 정욱인데. 우리 이모 이름 영숙. 영숙 아 영숙 고모. 자 조용 정숙하세요 저. 전화해야 돼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나갑니다. 오늘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그들의 반려토끼를 하루 동안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 rabbit? 자고 일어나니까 토끼가 원고의 머리를 다 가야 다 먹어 치웠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가발인가요? 네, 가발이에요. 하루 아침에 도박머리가 된 원고가 피고를 구겼다는 게 맞습니까? How is that possible? Can you sleep through? 시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씨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원고 측 들어가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저는 이제 피고에 대해서 주머니에 손 빼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사과하고 보상하는 게 도리인데 주인과 반려동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본에 써준 것 같습니다, 누가. 어벌 부모에 쓰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피고가 6년치의 가발값을 고생했는데 생각합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신성한 재판. 일단 원고 이 사가지 없는 죄로 집행유예 5개월 때리겠습니다. 반대 후려칠 거죠. 일단 저 뒷짐지고 얘기하고 손 놓고 얘기하고 신성한 재판장에서 사가지 없는 죄로 어디? 예 징역 아니 집행유예 4개월. 아 나만 저 뒤에 서브리스 데리고 뒷죄요. 아 부려지는데. 피고 측 변론하세요. 어 프리즌? 피고 측의 토끼는 존경한 재판장이 아닐까. 일단 잠시만요. 예쁜 게제로 예쁜 게제야 예쁜 게제야 진행하세요. 뭐요? 아, 페이버리티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내키지 마십시오. 아. 형 슬랩 너. 진짜 아니요. 네. 네, 저희 피고 측 토둥이. 토끼 이름이 토둥인가요? 네, 토둥입니다. 우리 토둥이는 평소 우와 안돼 진짜 뭐하냐 악성 댓글은 나쁜 겁니다.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disaster? 피동이? 네. Can we like 토동이요. And this I just got back tomorrow. 피고 측 집에 자주 왕래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원고는 토둥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머리를 잘 지키지 않은 건 조심성이 없다. 안전부주의. 네, 이따 아니, 판사님 저희 편이신 건가요? 아니. 네, 이따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야. 주머니에 술 따라오고.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어가지고. 야! So I care. 파동인 거 아니에요? 아니, 너희들은 사가지가 없어. 여기서 다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있냐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진부예요, 앉으세요. 어? 그래요? 자. 그때 증인 토끼가 머리를 갉아먹고 있을 때 이 증인은 delicious. 제가 들었을 때 증인은 JMT. 이 토끼의 등을 핥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이 친구는 증인이 아니고 저희 토둥입니다. 제가 바로 그 That's the rabbit. 아, 당신 갉아먹은 거 확실합니까? 뭐야 얘 우리가 Where's it going? 화장실 가고 있거든요. 예. 10시간 동안 들어가지고 판장님 억울합니다. 왜요? 갉아먹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갉아먹었어요? 저 두 귀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 귀를 잡고 이렇게 막. How is this a rabbit talking though? That's not real question. 머리를 갈가 먹었습니다. 심지어 제 귀에 대고. 너 마음대로 다 먹어볼 거야.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머리가 수보다 진짜 이 성도 없다. 이해했습니다. 저희 의상을 보다시피 이 친구는 거북입니다. The judge lost it. 증거 제출합니다. 이 친구가 저를 협박할 때 입는 옷입니다. 어? 닮은 거 같은데? 제 사진을 여기다 박아버리겠다고. 닮은 거 같은데? 아닌데요? 안 닮았는데요? 이 토끼가 거북이었어. 이 거북입니다. 민기스. 어떻게 토끼가 거북이 Everybody is losing it. I'm just laughing. 저 판사님한테 따시겠습니다. 긴장하는 판사님. I don't think you can do that. 주장입니다. Will you give me money? 매수를 해. 일로와. 어? How is this judge becoming that typewriter to the police? I'm so confused. 존경하는 경찰님! 정숙하세요.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나 카트 돌려줬어요. 돈을 받고 돌려줬습니다. 야, 정숙하시고 정의 내리세요. 우판. 제가요? 네. 진짜 날로 먹네. 정리하세요. 아,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동의 증언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가 없을 뿐더러 인성도 없는 저 토끼에게는 토끼야, 토끼. 저 거북이. How is the rabbit the one with her last time? 거북이는 네 토끼 삼위째로 20년형을 20년형? 20 years of rabbit abuse. 머리 됐는데요? 집어넣어요. 야 등딱지에 집어넣어. 평생 뒷껍질형으로 20년형을 선고하죠. 안돼. 아 토르나노. 다음 사건. 이 원고가 매니저님들이 전달해준 내용 등을 잘 집중을 안 해서 피고가 성대결절을 걸렸다는 게 맞습니까? 병원 다니고 있습니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줬어요? 치료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럼 원고, 평소에 왜 매니저님들이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 먹고 뭘 빼먹... 그냥 오늘 먹는 거 아니야? 멤버들이 얘기해도 잘 못 알아 먹는다는 거 맞습니까? 아 아닙니다. 바뀐 거 같은데? 아닙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이렇게 돼야 돼. 어, 그렇게 돼요.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가 원고. 변호하세요. 변호하세요. 당신 지금 자리가 당신 자리가 어딘지도 아니, 잠깐만. 다 갑자기 변호사 됐어.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갑자기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 진짜. I just became a lawyer. 가져가. What is happening?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판사님이 목이 나간 거야? 누가 목이 나간 겁니까? 저기야, 목이 나간 거야. 제가 목이 나갔어요. It's so confusing. 목이에요. 전 목이에요. 일어나세요. 원고는 어제까지 녹음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가 쨍쨍했습니다. 오토튠이야. 오토튠이요?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아, 그래요? 아. 아니 아무튼 저기 뭐야 듣자 하니 이 두 명 끼리끼리 논단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얘랑 왜 놀아요? What? 내가 얘랑 왜 노냐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 모두 80s 헤메 순서 1, 2등 5일형에 처한다. 아 이해했습니다. 가자. 가자. 좋은 대판이었습니다. 가자. 나를 왜쯤? 증인. 안 돼요. 증인 퇴장하세요. 증인 제가 8번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정우영 최상으로 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 예. 뭐라 해야 돼? 뭐 하고 있었어? 민기 씨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내 재산을? 예. 야, 근데 What is he reading? 늦게 오는 사람 퇴근 못한다. 신기하네, 이거. That was it? Oh, yeah, because you're gonna be news reporters. Oh, I like wow. that intro. MBC다. 아, 윤호 직장이네, 윤호 직장. 제 직장이네요. 아, 그럼 우리 팀을 좀 나눠볼까? 아, 그래, 오케이. 우리 형이랑 윤호랑 팀을. On today's news, 그래. 80s will be having their first solo concert in the Philippines. 저는 유튜브로 많이 봐요. 나도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등교하기 전에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뭐 기억나는데? 그 아내의 유혹이. 아니야, 그거 아침 드라마 아니야. 한 6시쯤에 하는 드라마였어. 분홍 립스틱 알아? 어, 나 안 거 같아. 핑크 립스틱? 어, 나 본 거 같은데? 자극적이야. 난 그 말 봤는데, 인간극장. 인간극장, 아, 인간극장도 아침이잖아. 아, 딱 학교 갈 때. 어, 학교, 그거 늦지, 어, 맞아요. 중간에 가야 돼.
아, 나는 이제 그 교통 정보를 또 보여주거든요. 고속도로도 봤어? 어, 그런 거 예, 틀어주니까. 나는 고속도로가 없어. 야, 야, 우리끼리 한번 게임 해보자. 예, 입 다 풀었어요? 야야 용. 발음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원래 순발력이죠. 그지. 그래, 내가 순발력으로 보여줄게. 대처 능력이 좋아야죠. 네, 중요하잖아요. Okay, let's get it. I want to see if he's gonna be good at this. 아, 오케이. 우리 앵커분들이 또 순발력이 중요하잖아요. 앵커분들과 아나운서분들은 아 개인기로 이제 순발력 테스트하는 거구나. 어, 좋은데? 네, 해보겠습니다. 오오 Let's get it. 자, 누구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야, 어렵겠다. 딱 3초 줍니다. 딱 보고 3초. 오, 5초, 5초만 주세요. 5초, 5초, 오케이. 아, 이 브금으로 뉴스 시간을 깔아주세요. 딴딴딴딴딴 시작! 딴딴딴딴딴 바붐! 따라따라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앵커 박성화입니다. 개코 원숭이가 에이티즈 할라지아를 추면서 박물관에서 멋진 쇼를 선보였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그 개코 원숭이가 할라지아를 보여드리다가 힘이 모자랐는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 등 운동을 등 운동이 백 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등 운동을 또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죠 종호 씨? 네 맞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그렇게 등 운동을 빡세게 한 우리 개코 원숭이가 빡세게가 되나요? 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바나나 까먹는 네, 자리에서 네, 네. 친구들과 바나나를 까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위가위보라 하였는데 이 개코 원숭이가 등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광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딱밤을 딱 때렸다가 그 친구가 두개골 골절이라는 오가시 이게 장애인이 아니에요? 저희 MBC 뉴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 네, 이 제보를 이제 민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제가요? What a piece of bread. 이렇게 친구의 두개골이 깨지고 나서 미안했나봐요. 그 친구한테 미안한 게. Mingy is like telling a story. He's not reporting the news. It's like he's casually just talking to his friend, or maybe he's like in front of a classroom and he's just telling a story. 이번한 친구한테 가서 감자빵을 선물해줬다. I feel like the best one. 미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뉴스 데스크에서 이런 미화를 전달해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네, 토끼의 많은 행복 바라면서 저희 뉴스 okay. 마치겠습니다. There we go. 오. Okay, he got better. 잘,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야, 뉴스 데스크가 아니야. 아, 그런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좀 심했지. 자, 저희 그럼 저희가 해볼게요. 이동해볼까요? 네, 네. Okay, let's see. 자, 그러면 우리 산시도 갈게요. 따따따따 따라다. 네, 새로운 아침을 전한다. 아침 8시 뉴스 수선입니다. 네. 오늘 방영된 미라클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됐는데요. Because it's the first, so it's easier. But that's good. 우와, 우와. 빠른 넘기기 좋았다. 네, 오늘 첫, 방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첫 방영된 미라클 모닝에서는 이제 많은 장면들이 진짜 묘사가 되었는데요. 그중 지금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이 장면은 바로 우리 걸어가던 강렬상 씨가 지나가던 비둘기가 산 똥에 비둘기 똥을 먹어버려서 먹은 나머지 너무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제 집으로 울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이 최고의 시청률이 나온 장면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강렬상 앵커? 네, 비둘기 똥을 방금 먹은 강렬상 앵커입니다. 네, 치킨인 줄 알고 먹었던 비둘기 똥은 정말 맛이 없었고 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네, 그 상황을 옆에서 윤호 씨도 함께 했었는데요. 네, 윤호 앵커? Yes, I was great. 네, 네 저는 조축구회를 다하다가 네, 강유사 씨가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네, 장면을 네, 목격을 해보았는데요. 네, MBC 네, 8시에 방영하는 미라클 모닝. This group was good. This group was good. Everybody's actually really good. 안녕. 뉴스에서 안녕. 어쨌든 저희 앵커 체험까지 해봤는데 어땠어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윤호의 감정을 한 번 더 느껴보게 된 것 같고 다음번에 한번 안유주에 한번 저희 8명이 한번 나와보는 걸로 재밌겠다.
뉴스데스크 엔딩 알죠 이거? 아, 아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때 좀 영티를 하고 막 정리하는. 아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가자. 그러고 나가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티즈 뉴스데스크 에이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episode 17. 야 저기 앞에 저기 해장국 잘 안 돼 있는데 갈 사람. 아, 가죠 가시죠. 아, 아, 아. 어, 아니 잠깐 먹어봅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어, 내가 이거 드링크? 바바바바바바. 어? 따라.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네, 요즘 현대 사회 로봇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AI 시대가 많이 발전한 만큼 로봇들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로봇 시대가 정말 많이 발전합니다. This is behind the scenes. 또 와인을 전달해주는 로봇이 많이 네,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야 로봇이 소믈리에로 할 수 있지. 제대로 감별. 스파서버예요. 제대로 감별. 프랑스 와인 집 관련자. 네, 아 기본적인가? 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이렇게 소믈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도 탄생한 만큼 앞으로 로봇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씨 정리. 네, 산 앵커 씨. 겨울이 오에 따라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또 소믈리에 로봇이 과연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 와. Was his son is really really good at this. Really really good. That was fun. And I feel like we finished a how do you call it? Like a one tease topic, and now we're moving on to the next one, which is in which is going to be in episode 17, because I see them in the how do you call this place, the I see this in a lot of K-dramas where they go to the hot bath, the house, right? I'm really intrigued to see them there, and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and what other 80s reaction you want me to check out. If you like this video, don't forget to give this video a thumbs up, subscribe.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